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코로나19로 재정에 타격을 입으면서 배차를 줄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인규, 난고군수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요금 인상이 지금 6년째 동결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요금이 14년간 동결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입이 거의 전체 원래 벌어든 수입의 6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 6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 정부 들어서 현재 급격한 시급 상승이 있었잖아요. 경영의 압박 요인이 있었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절반, 거의 운행 승객이 40%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어렵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고용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 가결산을 현재 낸 상태는 5억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 6시 이전에 운행을 하게 운수사법에 이전이 돼 있고, 그다음에 22시 이후까지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24시 010분까지 운행하던 거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5시 반 그대로. 왜냐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대중교통이잖아요. 이용 시민들은 또 지역 주민이시고, 이용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 시간을 유지하되, 승객에게 물리는 시간과 안 물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손님이 안 물리는 시간은 이렇게 이제 시프트 운영을 하는 거죠. 하여튼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저희들이 운행률을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타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시 대기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불편하시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운행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니까 조금 불편하셔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진짜 저희 말버스 업계는 이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공기관,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또는 법에 의한 제대로 된 말버스 정책을 해줘서, 말버스가 환승의 어떤 시작과 끝이지 않습니까? 서울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집 앞에서 바로 나와서 일 보시다가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는 도어 투 도어, 바로 도어 앞에서 움직이는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기초적인 발. 이 발이 없어지면은 불편한 건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실 거고, 정책을 하신 분들도 많은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관심,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